명수품.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교과서 천재죠, 맞죠? 천재 내신 대비 수업입니다, 오늘. 뭐, 여러 학교들이 있지만, 천재 영어 1, 1과입니다. 맞죠? 천재 영어 1, 1과인데, Good evening, everyone으로 시작하는데, 마치 무슨 방송하는 상황처럼 가정해가지고 하고 있지, 맞지? 같이 볼게. 좋은 저녁입니다, 모두들. 하고 나서, This week, 이번 주, New semester 체크하세요. 얘가 주어죠. 이 새로운 학기가 뭐 했다? Has started 체크해 놓으세요. 이 has started가 물론 동사인데 has pp니까는 원규야 이거 뭐겠니 당연히? 현재 완료. 그렇지, 현재 완료죠. 적어 놓으세요. 현재 완료죠, 맞죠? 새로운 이번 주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을 해왔다. In most school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렇게 되겠죠, 맞죠? 됐나요? 윤석, 다음 문장 해석해보자. 많은 학생들은 아마 설정할 것이다, 목표를. 잠깐만. 자, 많은 학생들이 주어죠. 우리 내신 대비는 항상 주어 동사를 구분하면서 문장의 구성 요소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합시다. 알겠죠?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have가 동사일까, 얘들아, 그냥? 아니지, 맞지? 왜? have 다음에 set 나오는 거 줄쳐 넣으세요. 자, have도 당연히 동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have만 동사가 아니라 have set이 동사죠, 맞죠? 이렇게 have pp 나오는 것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니 얘들아? 현재 완료라고 했지, 맞지? 적어 넣으세요. 동사인데 뭐라고? 현재 완료라고. 근데 이 현재 완료인데 이렇게 have랑 pp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고 했어. 이해가니? 그렇기 때문에 have랑 pp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마치 뭐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시, 많은 학생들은 설정을 해왔다. 아마도 목표들을 그리고 계획을 계속. 윤석아, 계획한다. 계획한다가 아니라 plans니까는 이거 그냥 명사입니다. 알겠죠? 계획을 새로운 학기를 위해 이미 맞죠? 다음 볼게. According to a study. 자, 여러분들 해석한 거를 보세요. 알겠죠? 해석을 쌤이 같이 좀 짚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 점검해라. 알겠죠? 틀린 건 즉시 고치고. 이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되죠.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이니까, 맞죠? 한 연구에 따르면 it may be easier. 그것은 더욱더 쉬울 것이다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문법 분석 부분에 체크 좀 해놓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뭐를? it이랑 for이랑 to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원규야, 오른쪽에 말고 왼쪽에요. 알겠죠? it, for, to 동그라미 쳐놓고, 자, 이거 우리 많이 보던 구문입니다만 이런 구문은 적어놓을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자, 가짜 주어라는 말이죠. 가주어는, 맞지? 여기서 가짜 주어는 뭐냐면 it이에요. 가주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for이 뭐냐면 의미상 주어예요. 맞죠? 적어 넣으세요.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it-o 해서 진주어, to 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진주어. 진짜 주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더 쉬울지도 모른다 라고 하죠. 맞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적어줍니다. 알겠죠? 여기서 for이 뭐냐면 뭐뭐가 라는 뜻을 가집니다. 뭐뭐가. to는 뭐뭐 하는 것을 이라는 뜻을 가져서 it부터 다시 보면 그것은 더욱더 쉬울지도 모른다. 네가 뭐 하는 것이? stick 하는 것인데, 윤석아, stick 뜻이 뭘까? 고소하다가 무슨 말인데? 계속 지키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거지, 맞지? 이해가니? 그래서 뭐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하기 쉽다는 거죠, 맞죠? To them, 그것들에 라고 돼 있는데 질문,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원규야, 뭘까? 자,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밑줄 전화오세요. Stick to them에서 뒤에 them 나와 있는데 얘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원규야? 응? 목표. 응? 뭐라고? 목표. 여기서 them은 그 안에 없지, 맞지? 이 문장 안에 지금 안 보이지, 그죠? 윤석아, 그건 뭘까?
앞에 있는 문장. 앞에 있는 문장이 뭐 그러니까? 목표랑 계획. 그렇지, 맞지. Goals and plans를 가리키는 거죠, 맞죠? 목표와 목표와 계획들. 화살표 체크해 놓으세요. 쌤은 뭐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이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쉽다는 거죠. 만약에 네가 뭐 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롤 모델을. 됐니? 롤 모델은 당연히 다들 뭔지 알지? 어, 우리 롤 모델로 삼다 하잖아. 롤 모델을. 그 다음 문자 봐봐. Our reporter에서 우리의 리포터가 당연히 그거 알지? 우리 뉴스 하면은 앞에 나가서 맞지? 마이크 들고 있는 리포터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리포터가 주어져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의 리포터가 went 동사네요. 갔대 to high school 어디에다가? 고등학교에다가 맞지? 그 다음에 and 세모차 넣으세요. and 체크해 놓고 병렬구조 나와 있죠. ask가 그 다음에 동사로 또 연결되어 있는 거 체크해 놓으세요. 첫 번째 동사가 went였는데 두 번째 동사가 ask인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의 기자가 갔다 그리고 뭐 했다면서가 물었다 학생들에게 뭐에 대해서 그들의 롤 모델에 대해서 되어 있죠, 맞죠? 여기까지 갑니까? 네. 다음 Let's listen to what some of the students said에서 들어보자. What someone. 자, 여기서 체크를 해볼게요. 형광펜으로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은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뭘 하냐? 이 what을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what을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것은 왜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질문 원규야, 이 what 앞에는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what은 무슨 접속사일까요? 명사절 접속사. 좀 배우면 뭐라 하면 있다. 명사절 접속사죠, 맞죠? 명사절 접속사인데, 자,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에서 뭐랑 뭐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했냐면 밑에 적어놓으세요. 뭐냐면 명사절 접속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대시 있고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있고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what이 있어요, 맞죠?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윤석아, 명사절 접속사 대시랑 명사절 접속사 what이 해석의 차이가 있나 없나? 어, 적어 넣을래? 뭐야? 명사절 접속사 대시랑 명사절 접속사 what이랑 해석의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고 맞지. 해석 방식의 차이는 없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좀 문법적으로 다른 걸 알 수 있지. 대과 what의 차이가 뭔지 기억나나 원규야?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윤석아, 무슨 차이지?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완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다음 그러면 질문, 어떤 대시 아니면 와시 둘 중에서 뭐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까? 와시 아니라 정확하게 반대죠, 대시. 그러니까 다시 자 적어 넣어라. 명사절 접속사 뒤에 that 뒤에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명사절 접속사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해 가니? 원규 이해했나?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볼게. 이 what이 나왔지 문장에서 맞나? 이 what 뒤에 문장을 전부 다 밑줄 쳐놓으세요. 중요하니까. 이 what some of the students said에서 여기서 뒤에 주어 동사를 찾아볼게.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윤석아? Some of the students까지가 주어지, 맞지? 그 다음에 원규야, 동사 있나 없나? 동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데? 있어요. said 제 맞지? 그럼 질문 완전한가, 원규야? 왜, 뭐가 빠졌지? 뭐가 빠졌나? 문법 용어를 생각하지 마라. 나 봐봐, 둘 다 목적어란 말이 하고 싶었겠지? 맞지? 근데 목적어나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아. 자, 봐봐. 말을 한다 그랬지? 네. 아, 방금 동사가 said 아니야. 뭘 말했는데, 윤석아? 안 나와있잖아, 맞지?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거야. 알겠나? 어려운 말로 하면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는 거지, 맞지? 자, 이거 알아두세요. 우리 1형식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맞지? 2형식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보어, 맞지? 그 다음에 3형식 어떻게 생겼니? 주어, 동사, 목적어지, 맞지? 4형식 어떻게 생겼니? 주어, 동사,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그냥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지, 맞지? 5형식 어떻게 생겼었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이 모든 게 내가 유튜브에 강의 올려준 이유입니다. 내신 대비 시작하면 형식 새로 배울 시간이 없어요. 즉각 즉각 보자마자 뭘 생각해야 돼? 형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가니? 게다가 지금 이 문장이 완전하지 않은 걸 판단하려면 뭐 대충 몇 형식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어 문장의 거의 80% 이상은 3형식이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장이 몇 형식이라고 원규야? 3형식 뒤에는, 동사 뒤에는 뭐가 오니? 목적. 그렇지, 맞지. said 뒤에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목적어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와야 돼? what이 와야 돼? 대시 와야 돼, 윤서가? what이 와서야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대시 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어 넣으세요. some of the students said에다가 밑에다 적어 놔라. 불완전이라고 적어 넣으세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됐나? 됐나요?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what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위에 좀 더 별표 쳐놓을 게 부분이 뭐냐면 아까 내가 it for to 체크하라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It may be easier for you to stick 여기 부분 있지? 여기도 체크해놔. 여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죠? 체크해놓고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다음 봅시다. Do I have a role model? 에서 해석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맞지? 뭐를? role model을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지우라는 사람이야. 맞지? 지우라는 사람인데 갖고 있냐? 라고 하니까 Yes, I do. 에서 나는 뭐 하고 있다? 갖고 있다는 거지, 맞지? 다음 보면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뒤에 체크해놔라. 이렇게. 알겠지? 체크해놓고 think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노? 주어가 I인 걸 알 수 있고 think가 동사인 거를 알 수가 있죠, 맞죠?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는데 role models라고 해서 주어가 나오고 influence라고 해서 동사가 또 나온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잖아.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겠니, 당연히?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적어 넣으세요. 접속사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에? think 뒤에, 맞지?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뒤에 해석을 어떻게 주니? 롤 모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 우리의 삶에 in a positive way 긍정적인 방식으로 by giving 요거 체크해 놓을까? 전치사 by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는데? ing 나왔으면 얘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하죠. 맞죠? 근데 원래 give라는 동사가 몇 형식이냐면 4형식 동사야. 맞지? 네. 원래 give가 4형식이니까 어떻게 해주니? 줬다 누구에게 뭐를 이렇게 얘기하지. 맞지? 맞아 아니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맞죠? 주는 것에 의해서 누구에게? 우리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에게 뭐를? 꿈과 희망과 lessons, 교훈들을 해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계속 볼게요. My role model is this. 나의 역할 모델은 뭐다? role model, R이라고 할게요. 그냥 알겠죠? R이라고. 여기서 Dal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다. 알겠지?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 그는 체크하세요. 그는 help 뭐 한다? 아 도와주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알겠지만 help가 몇 형식 동사냐면 5형식 동사죠. 맞죠? 특히 5형식 무슨 동사야? 준사역 동사죠. 맞죠? 준사역 동사니까 5형식 준사역 동사 뒤에는 5형식이니까 뭐가 오고 당연히 목적어인 me가 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인 뭐가 나오는데 dream 이어죠. 맞죠?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 He helped 해서 help 준사역 동사에는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고 했죠? 형태가? 윤서가?
원형이요. 동사 원형 끝? 동명사. 아, 투고정사. 어, 뭐야? 그러니까 뭐랑 뭐? 원형이랑 투고정사. 투고정사? 뭔 것 같아? 과거분사. 과거분사? 자, 일단 과거분사가 올 수는 있습니다만, 알겠지? 그거는 의미가 수동일 때고 나는 능동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적어 넣으세요. 동사 원형 또는 뭐도 가능해? 투부정사. 알겠지?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체크해 놓으세요. 이 dream은 to dream으로 와도 틀린 게 아니란 소리야. 이해 가니 둘 다? 네. 그 다음 보면, 아, 다시 처음부터. 그는 도와주었다. 내가 꿈을 꾸도록 뭐 하는 것에? 자, 전체 사람의 ing 동명사 나왔죠? 맞죠? 뭐 하는 것에? 되는 것의. 누구? 어, 아이의 book order, 책 저자. 자, 아이들의 책이 뭘까, 얘들아? 아이들의 책이 뭘까? 뭔가 아이들의 책이 뭐야? 그래, 동화책 저자. 맞지? 동화책 저자가 동명사인 거 becoming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내가 지금 적어주는 것들에 단 하나도 빼먹지 마라. 알겠어요? 내가 적어주는 모든 것을 다 적어놔라. 알겠어? 다 체크해 놓고 다 따라온나? 알겠지? 그 다음 볼게요. I have read 에서 여기서부터 보자. 나는, 자, 이게 주어죠. 맞죠? 나는 have read 에서 동사가 왔는데, 요거 have pp 아까 얘기했던 현재 완료죠. 맞죠? 현재 완료이네요. 나는 읽어 왔다.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나는 읽어 왔다. A lot of his books 에서 그의 책들을, 매우 많은 그의 책들을. 맞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뒤에 또 나오네요. 뭐가? loved 라고 돼있죠. 맞지? 자, 이것도 사실 근데 이 loved 앞에는 주어 동사가 왔겠지만 어떻게 왔을까? have 가 왔겠지. 하지. 그러니까 have 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have loved 에서 현재 완료로 썼어야 되는 거지 사실. 네. 이해 가니 둘 다? 네. 이해 가니? 그러니까 have loved 로 썼어야 돼서 좋아해왔다 이 말이죠. All of them. 자, 질문.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균? 그의 책. 응? 그의 책. 뭐라고? 많은 그의 책이요. 어, 맞지? 그의 책들을 말하는 거겠죠, 맞죠? 책들을. 계속 볼게요. Reading his book 되셔서, 자, 주어 자리. 맨 문장 앞에 ing가 왔다. 일 때는 우리는 항상 뒤에 뭐가 있는지 뭐라고 하셨어요?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했었죠. 맞죠? 자, 지금 뒤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맞지? 지금 보면 His books such as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and Matilda 밖에 없잖아. 네. 동사 없는 거지. 자, 그럼 ing 이 reading은 동명사일까? 아니죠. 맞죠? 이렇게 ing 뒤에 동사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적어 넣으세요. 현재 분사라고 하죠. 맞죠? 현재 분사 ing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reading 뭐 하면서? 읽으면서. 뭐를? 그의 책들을. 예를 들어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든지 또는 마틸다라는 거라든지. 맞지? 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주어 이제 나오죠? 나는 found, 발견했다. 뭐를? 내 스스로를. 맞지? 그 다음에 자, 내 스스로를 꾸며주는 뭐가 나왔어? 목적 보호가 나와서 found는 사실 5형식인 거예요. 나는 발견했다. 내 스스로가 passionate. 자, 요거 형광펜으로 밑줄 또는 동그라미 꼭 쳐넣으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요 부분을 같이 볼게. 알겠어? 같이 볼게. passionate 요 부분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게. 원래 원형이 뭔 줄 아나, 얘들아? 원래 원형. passionate의 원형은 passionate야. 알겠지? 어, 선생님 스펠링은 좀 틀렸지만 이렇게 생겼는데 passionate 이게 원래 원형이야. 알겠지? passionate가 뜻이 뭐냐면 매혹시키다야. 알겠지? 매혹시키다인데 생각을 해봐. 내 스스로가 남을 매혹시키는 거야? 내가 남을 매혹시키는 거야? 아니지. 맞지? 내가 뭐 되었는데 매혹? 당했지. 하지. 뭐에 의해서 매혹당했노? 원교야.
뭐가 좋더라? 책. 어? 책. 책이 좋더라? 누구의 책? 뒤에 나와야지. 봐봐. By his interesting stories. 그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창의적인 캐릭터들에 의해서라고 돼 있지. 맞아 아니야? 네. 매혹을 시켰나? 매혹을 당했나? 매혹을 당했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뭐 되었는 경우야? PP 형태로 바꿨지. 맞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의미가 수동인 과거분사로 변형했지. 맞나 아닌가? 네. 과거분사로 변형하면서 어떻게 됐는데 뜻이? 뭐뭐? 되면서로 바뀌었죠. 맞아요 아니에요? 네. 또는 뭐뭐 되는으로 바뀌었죠. 이런 뜻을 가지죠. 근데 여기서 당연히 나는 발견했다. 내 스스로가 뭐 되는 걸? 매혹 되도록 말했죠. 또는 매혹 되는 뭐에 의해서 그의 놀라운 이야기와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야기랑 창의적인 캐릭터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네. 요거 이해되나? 네. 요거 시험에서 fascinated 이 원래 형태 그대로 나와줘야 됩니다. ing가 붙던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네.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다음 밑에 볼게. I especially 볼게. 주어죠. 나는 특히 뭐했다? 좋아했다. 그 메시지들을, 목적어 나왔네, 그자? 그리고 뭐를? 레슨들을, 교훈들을 그의 책에서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밑에 계속 내려갈게. 내려가도 되겠지? 네. 내려갑시다. 보면은 many of his characters 돼 있는데 주어가 characters까지죠, 맞죠? 많은 그의 캐릭터들은 동사가 are이네요, 맞죠? are in for unfortunate situations 돼 있는데 unfortunate 원규야 뜻이 뭐고? 불행하거나 불운한 거지, 맞지? 그래서 많은 그의 캐릭터들은 되게 있었다가 돼야 됩니다. 이 비동사는 자 봐봐 in에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자 이렇게 in이라고 하는 뭐가 나왔는데 장소 표현이 비동사 뒤에 나왔지, 맞지? 네. 맞아, 아니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비동사는 어떤 뜻을 가진다 했어, 내가? 뒤에 장소 표현이 나온다면, 있다라는 뜻을 가진다 했죠. 그의 많은 캐릭터들은 있었다, 어디에? 불행한 상황 속에. 맞나? 그리고 뒤에 체크합시다. however 동그라미 꼭 쳐넣으세요. 접속사는 항상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계속 볼게. They do their best 해서 그들은 주어져 뭐 했다? 했다. 뭐를? 그들의 최선을 했나요? To break 뭐 하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free 자유롭게 from their bad situation 그들의 나쁜 상황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죠. 자 원규야 무슨 말일까? 주인공들이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 그죠? 그럼 얘들이 거기에 그냥 안주했나? 그냥 쳐져 있었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걸 깨고 나오려고 했다는 거지. 노력했죠. 그리고 그들의 꿈은 자 다시 주어져 맞지? 그들의 꿈들은 finally 마침내 come true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사실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뭐했다? 배웠다. 주어 동사 나왔죠? 나는 뭐했다? 배웠다.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시 나왔는데 질문 윤서가 이 대답에 명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죠 맞지? 자 그럼 이건 무슨 접속사일 거예요 윤서가? 명사절. 당연하지. 적어 놓으세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죠 맞죠? 자 그럼 질문을 해줘야지. 명사절 접속사 대신 원규야 뒤에 완전하다 그랬나? 불완전하다 그랬나? 완전해. 그렇지 맞지? 찾아보자. 나는 배웠다.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만 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의 뭐와? 능력과 자 목적어 첫 번째죠. 우리의 능력과 꿈들을 이렇게 돼야 되지. 앞에 봐. 여기 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자 적어 넣으세요. 대 뒤에다가 자 대시 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이 자리 대시 들어오는 위치에 what이 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알겠지? 절대 오면 안 된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생각을 해야 돼. 둘 다 봐. 아니, 시험 칠 때 있지? 대슬 넣어야 되니, 왓을 넣어야 되니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돼? 대시든 왓이든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보라? 명사가 있는지 봐라. 맞지? 만약에 없어! 그럼 뭐 해? 대시는 또는 왓 그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라. 이해 가니 이거? 그 두 개만 지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해 가나? 넘어가도 되겠나? 그 다음에 바로 체크해 놓으세요. As a result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As a result 체크해 놓고 I became more confident. 자, 결과적으로 조금만 내려서 결과적으로 뭐 했다? 나는 맞죠? 되었다. 더욱더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희망차게 되지. 뭐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네. 맞나요? 다음 보면 뒤에 뭐 like 뭐 누구처럼 이 로워드 달 이 사람처럼 나는 뭐 한다? 원했죠? 되는 것이 작가가 맞지? 자 봐봐 writer라고 명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맞지?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who가 나왔으니까 이건 무슨 접속사 할까 윤서가? 접속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무슨 접속사야? 명사가 없으면 무슨 접속사였어? 명사 명사들 접속사 아니었냐? 그럼 명사가 있으면 무슨 접속사인데? 그래 그거 바로 나와야지 맞지? 적어놓으세요. 형용사절 접속사죠 맞죠? 자 이거는 참고해서 알아놓으세요. 형용사절 접속사의 종류가 우리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밑에 적어놓을까? that도 있고요. that도 있고 뭐도 있고 who도 있고 which도 있죠. 맞죠? that, who, which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지 맞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똑같아. 전부 다 뭐가 똑같냐면 that이든 who든 which든 그 뒤에 오는 문장의 형태는 무조건 불완전합니다. 알겠죠? 형용사절, 접속사, that, who, which 요 세 개 있잖아 맞지? 얘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who 다음에 주어가 보이냐 안 보이냐 원규야? 그래서 불완전한 거야. 알겠지? 볼게. 이 작가가 누구냐면 뭐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뭐를 긍정적인 영향력을 독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되어 있죠. 맞지? 이해 가니? 네. 자 지금 문장 전부 다 해석을 한번 해봤고 쭉 봤는데 이 문단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만 위로 올라가서 볼게. 위로 올라가서 보면 알겠지만 롤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을 나타내고 있지. 지금 봤을 때 이 지금 사람 지우지 맞지? 지우가 가지고 있는 롤모델은 누구였는데 원규야? 누구였는데? 사람 이름 말고 누구였는데? 뭐 아는 사람이었어? 아 동화책 작가. 동화책 작가지 맞지?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래 매력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어 윤서가? 그 독자들에게. 독자들에게 그 좋은 영향을 줘. 그러니까 왜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줬냐고. 그의 흥미로운 스토리 맞지? 그리고 되게 창의적인 캐릭터들 맞나?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참 거기에 대해서 뭐해? 빠져들었지 맞지? 그래서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아했지 맞지? 근데 보면은 그 작가들이 이 써놓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 맞지? 이 작가가 쓴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캐릭터들이 어떻게 하더노 뭔가 그 좋은 환경, 아니,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캐릭터들은 어떻게 활동하더노?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네. 맞아,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 스토리를 읽고 어떻게 되니, 윤서가? 네? 내가 그 스토리를 읽고 어떻게 된다 했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그런 꿈을 또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든다, 그랬지. 맞아.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이 된다는 거야. 이해 가네 무슨 말인지? 네. 됐나요? 네. 그럼 이 전체 문단, 이 문단 전체를 하나의 주제를 묻는 문제로 생각한다면 네. 이 글의 주제는 뭘까, 원규야? 어떻게 되겠니? 뭐 굳이 적자면, 맞지? 롤모델을 갖게 된, 롤모델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지는 좋은 영향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제 요지 제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파트니까 꼭 체크해 놓으세요. 맨 위에다가 적어놔라. 알겠어? 뭐라고 적어놓는데? 아, 주요제 맞지? 주제 요지 제목 문제 변형 가능. 알겠어요? 주제 요지 제목 문제로 변형이 가능하니까 꼭 체크해 놓고 뭐 해라? 대표 전화라. 알겠어요? 내 대표는 이상해? 안 적을... 여러분들은 대표 체크해놔. 알겠죠? 체크했나? 네.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조금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 보자. My role model is 있는데, 자, 나의 역할 모델은 해리가 얘기하고 있지. 맞지? 해리가 얘기하는 역할 모델은 누구야? 김만덕이래. 맞지? 자, 그 뒤에 가로쳐 놓으세요. 자, 이 김만덕이라는 사람을 꾸며주는 부분이죠. 뭔데? A female merchant. 여성 상인이었던. 이래되시죠. 뭐 동안에? 조선 다이너스티. 조선 왕조 동안에. 됐나요? 뒤에 보면. 그 이유는, 자, 이게 주어입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이유가 주어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죠? 네. 자, 이거는 내가 이런 경우는 뭐라고 했죠?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라고 했죠. 어디에? 여기 she 앞에. 맞지?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she, 그녀가 나의 역할 모델인. 맞죠?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묶음이죠. 맞죠? 그 이유는 is not because. 저 요거 우리 구문 독해 때 해석 방식 얘기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봐봐. 앞에 볼래? 항상 주어가 나오고, 맞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because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구문 했었어, 안 했었어? 해석하는 거 했었지? 구문 독해 파트 13에서 했던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아니야. 10에서 했지, 10에서. 했지? 요거 해석 어떻게 준다고 했는데? 누구는 누가 뭐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했지. 쌤 요거 위에다 적어줄게. 알겠지? 자, 누구는 이 뭐냐면 앞에 주어입니다. 알겠죠? S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뒤에 S2니까 맞죠?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누구는 누가? S1은 S2가 동사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주어 S1이 지금 이 문장에서는 reason이죠. 맞죠? reason.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뒤에 because 뒤에 나오는 그녀가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뭐가 들어갔어? not이 들어갔지. 맞아 아니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이유는 그녀가 돈을 번 것 때문이 아니다가 맞겠지. 맞지? 그대로 쌤이 적어줄게. 앞에 볼래? 뭐라고? 아, 이거 가리 나오지? 가리 지났네. 여기서 S 뭐 나오고 맞지? 똑같은 형태로 적어줄게. 근데 뭐만 붙여? 나만 붙인다. 알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cause 다음에 주어 두 번째 플러스 동사 이렇게 나오죠. 맞지? 또 이건 해석 어떻게 해준다? 누구는 맞지? 누가 S2가 뒤에 나오는 주어가 뭐뭐 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그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역할 모델인 이유가 아니지. 맞지? I want to follow. 나는 원했어요. 원했죠. 뭐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그녀의 challenging spirit, 도전하는 정신을. 그리고 sharing mind, 공유하는 마음을. 맞지? 다음 봐봐. During her era. era가 시대잖아. 그죠? 그녀의 시대 동안에 there were. 거기에는 있었죠. 많은 뭐가 있었는데? restriction. 제한사항이 여성의 활동에. 다들 알지? 맞지? 옛날에 뭐 여성들은 좀 탄압을 많이 받았었잖아. 뒤에 형광펜 체크 또는 볼펜 동그라미 체크를 꼭 해놓읍시다. In addition 체크해놓으시고. 게다가 그녀는 lost. 잃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을 빨리 살면서. 맞지? 어머님 아버님도 빨리 돌아가셨어. 그죠? 그리고 뒤에 체크 또 해놓읍시다. 형광펜으로. However 체크 동그라미 해놓고. 하지만 그녀는 뭐 했어요?
overcome. overcame이 여기 과거 시제로 쓰인 거죠. 맞죠? 뭐 했다? 극복을 했다. 자, 이거 좀 체크 좀 해 놓을게요. 주어 she죠. 그녀는 뭐 했다? 극복을 했다. All her difficulties. 자, 이게 전부 다 뭐니? 목적어지. 모든 그녀의 어려움들을. 그리고 뭐 했다? 동사가 또 나오네요. 맞죠? 뭐를 기점으로? and를 기점으로 해서요. 그래서 만들었다. 그녀 자신의 왕조를 as a merchant. 뭐로써? 상인으로서 all by herself.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해 놓읍시다. by oneself. 맞죠? 여기 봐야 되지 않겠냐, 원글. by oneself. 라고 쓰는 건데, 자, 이건 어떻게 해준다? 해준다면, 누구 혼자?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by herself 라고 한다면은, 그녀 혼자지. 맞지? 그녀 혼자서. 요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봐라, 원규야. she, however, 뒤에. 그녀는 극복했다, 모든 그녀의 어려움. 그리고 만들었다, 그녀 성의 운명. 데스티니, 아, 미안하다. 내가 다이너스티를 착각했네. Sorry. 데스티니 운명 맞다. 알겠지? 그녀 자신의 운명을 계속. 어? 모두 그녀한테. 그렇지. 잘했어요. 뒤에 볼게요. That's not all. 뜻이 뭐고, 윤서가? 전혀 그렇지 않다. That's not all. 전혀 그렇지 않다야? 자. That, 그것은 is not all. 뭐야? 전부가? 아니다. 말이죠. 해석 잘해야 돼.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뜻이야.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 볼게요. After making. 자, 전치사 다음에 ing 온 거 체크해 놓으세요. 뭔데? 동명사 ing죠. 그럼 만든 후에 많은 fortune이 뭐냐면 우리 돈 또는 부지 부. 맞지? 돈 또는 부. 많은 부를 만든 후에 그녀는 willingly, 기꺼이 라는 뜻이죠. 그녀는 주어, 기꺼이 donated, 기부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그녀의 뭐를? 부를, 맞지? 거의 모든 그녀의 부를. 자, 여기서 to는 전치사죠. 맞죠? 네. 어떻게? 뭐뭐에게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인 거 알아놓으십시오. 누구에게 줬을까? 그녀의 starving neighbor. 여기서 원래 원형을 생각해 볼게. 원래 원형이 얘들아 starve예요. 앞에 봐. starve예요. starve. 알겠나요? starve 뜻이 뭐냐면 굶주리다. 알겠죠? 네. 굶주리다. 그래서 starving neighbor 하면은 뭔 뜻이겠노? 굶주리고 있는 이런 뜻이겠죠. 맞지?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뜻이 맞지.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바로 내려가면 나는 주어 생각했다. 다시 접속사 생략되어 있는 거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나는 생각했다. 누가? 그녀가 was a true example. 진짜 예시라는 것을 noblesse oblige라고 하는 것에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참고. noblesse oblige가 뭔데? 아나?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야? 들어는 맞지? 아, 들어, 어디서 들어는 맞다 아니야? noblesse oblige 하면? 이게 뭐냐면, 가진 사람이 베푸는 거와 관련된 옛날 뭐 속담이나 속옷 같은 건데, 그냥 쉽게 개념을 얘기해 주면, 가진 사람이 그 가진 사람으로서 베푸는 걸 noblesse oblige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해 가나 무슨 말인지? 알아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 merchant 상인인 이 만덕, 이 사람은 돈이 많았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유명한 거야? 그건 아니었지. 왜 유명했죠? 굶주린 사람들한테 굶주린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뭐 했어? 베풀었잖아. 그래서 잘 나갔었던 거지. 맞아, 아니야? 맞죠? 내려갈게. 나는 진짜로 뭐 했다? 존중했습니다. 그녀의 방식을 삶에. 맞지? 요거 특히 체크해 놓읍시다. 요거는 형용펜으로 또는 밑줄로 꼭 체크를 해 놓으세요. Whatever job I have in the future. 체크해 놓으시고. 자, 요거 whatever 문장인데. 자, 이거 구문이 이렇게 됩니다. Whatever
명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주냐면, 무슨 명사든, 이렇게 하죠. 무슨 명사든 내가 가지게 되면, 이렇게죠. 여기서 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동사 하게 되면이죠. 누가가 맞죠. 이해 가니? 네.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직업이든 내가 가지게 되면 이 말이죠. 언제? 미래.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하면 이해됩니까? 네. 무슨 직업이든지 내가 가지게 되면 미래에 나는 뭐 할 것이다? 시도할 것이다. 극복하는 것을, 장애물들을 around me, 내 주변에. 맞나요? 자, 여기서 동사가 이 부분을 체크해 놓을래? 투부 정사로 뭐가 나왔는데 overcome에 밑줄 쳐놓으세요. 투까지 해서 같이 to overcome 체크해 놓고 됐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는데 저 뒤에 letter than 세모 쳐넣으세요. letter than 체크해놓고 letter than 뒤에 뭐가 나오냐면 complain 나오거든. 얘도 체크해놓고. 자, 요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요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음을. 그래서 나는 노력했다 뭐 하는 것을, 극복을 하는 것을, 맞지? 그리고 뭐 하는 것을 불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어있죠. 맞죠? letter than이 뭐뭐 보다는이니까, 맞지? 불평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질문. 봉규야. around, about them 에서 them이 뭐야?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응? 여기 about them 에서 them이 가리키는 게 뭐야? 그것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대신에 했잖아. 그럼 뭐에 대해서 불평하는 건데? obstacles. 알겠지? 넘어갈게. above 체크해 놓으세요. 형광펜. 결국이란 뜻이죠. 결국 지금 알아두셔야 될 게 나 봐봐 전부 다. 지금 요 교재 1과에서 접속사 진짜 많이 나오지. 맞아 아니야? 접속사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뭐 하라고 내가? 외우라고. 알겠지? 나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우리 접속사 문제 1과에서 진짜 많이 나와 이거. 밑줄 쳐놓고 또는 구멍 뚫어놓고 거기에 올바른 접속사를 채워놓으라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때 접속사 지금 좀 어떤 뜻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오는지 좀 외워놓으면 정말 편한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체크해놓으세요. 알겠죠? 다음. 결국 나는 뭐 했다? want 뭐 했다? 원했다. 뭐를? 되는 것을 어떤 한 사람이 뭐와 같이? 김만덕과 같이. 자, 근데 김만덕이라고 하는 명사 나오고, 맞지? 응?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후가 나왔으니까 이제 얘는 무슨 접속사겠노 얘들아. 당연히 원규야. 그렇지. 형용사절 접속사지, 맞지? 자, 그 막 김만덕이 누구냐면 이 말이죠. 김만덕이 누구냐면 shared, 공유하는 what she had with others.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후 묶음인데, 자, 생각 좀 해보자. 당연히 뭘 체크해야 되냐면 what을 체크해 놓으세요. what she had with others 체크해 놓으세요. 자, 질문. 여기서 what이 쓰였네. 자, 이 what 앞에는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옹규야. 없어요. 윤수아, 그럼 이건 무슨 접속사야? 명사절. 당연하지, 맞지? 자, 지금 이 형용사절 묶음 안에 명사절 접속사도 추가로 있는 거죠, 맞죠? 자, 근데 what이 왔으니까 윤서가 뒤에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 그렇지, 맞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주어 나왔죠? 동사 헤드 나왔죠? 근데 다른 거, 자, 그녀가 가진다 했잖아. 뭘 가지는데, 옹규야? 없지, 맞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는 거야. 이러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뒤에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래야 뭐가 올 수 있나? 와시 올 수 있지. 적어놔 전부 다. 알겠죠? 체크해놔. 여기 지금 내가 현관펜 체크해놓은 거 있지? 맞나 아니가? 이 현관펜 체크하라고 한 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다.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다도 아니야. 나와야만 한다. 알겠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중에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 현관펜 체크해놓은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겠지? 그 원리와 개념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어순까지도 완벽하게 숙지해놓으세요. 이해 가니?
아 멍청하게 본문 딸딸딸 외우지 말고 우리 중학교 아니잖아 이제 맞나? 그러지 말고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라고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